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12월 18일 신묘일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인일은 다 잘들 보내셨나요? 제가 호랑이가 두 마리가 앉은 날이라서 사건 사고가 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날씨 때문에 사건 사고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뭐 날씨 때문에 많은 건지 정말 사주 기운 때문에 그런 건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워요. 자, 오늘은 보시면 호랑이랑 토끼가 연달아서 왔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은 신금입니다. 매울 신자. 제가 라면 봉지에서 흔히 보는 한자죠. 근데 이 매울 신자는 지금 오늘 날짜를 보시게 되면은 신묘일이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방향이 바뀌는 임묘진 이 묘일에 바로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의 주인공이 신금이라고 했을 때 재성, 그쵸? 편재가 자기 밑에 왔어요. 그래서 절지,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복되는 일들, 전화위복되는 일들, 좋지 않았던 일을 겪으셨다면은 180도로 뒤집어지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편안하게 먹고 잘 지냈던 분들이 계셨다면은, 즉 평화로운 날이었다면은 이 평화가 깨집니다. 어떤 뭐 명예퇴직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제 자신의 어떤 신변의 변화, 변동이 좀 커지게 될수 있어요. 먹고 사는 일, 특히 생계에 관련해서 이런 통보를 받게 되시거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날이거든요. 일단 우선은 신금 입장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신금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선 천간 보시면 무토와 경금이 차례대로 와 있어요. 이게 경금은 잘 아시겠지만 겁재고요. 그리고 토는 인성인데 정인입니다. 네, 그리고 자수는 무엇입니까? 식상의 자리에 있는 부분이고 식신이 되죠. 그리고 임목은 아까 말씀드린 재성인데 정재라고 적고요. 예, 임묘진의 묘가 방향을 바꾸는 절지라고 한다면 바로 임목의 환경은 태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수는 해자축의 자수거든요. 바로 장생지가 돼요. 신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경을 바로 지금 다듬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보게 되면은 임묘진의 이 묘진이 인묘진의 인묘가 지금 모여 있죠. 그래서 상당히 변화가 커지고 또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커지고 내가 이동해야 할 일. 이 이동은 어떤 출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 대한 변화. 편재 정재로 본다면은 이제 오늘 날짜상으로는 편재니까 좀 변화가 커요.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이것도 세계적인 정서로 보자면 국제 외교상의 어떤 단절, 단교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 대한 입장 표명 자체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자시부터 해시까지는 당연히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시간도 포함해서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 카페에는 올리긴 했는데 양력 19일이 우수예요. 우수가 들면은 이제 진짜 겨울은 다 갔어요. 눈이 녹고 실질적으로 물이 이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콸콸콸콸하고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 거의 이제 얼어있는 얼음은 끝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자년에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임수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고 무인월이기 때문에 무토가 7일이 지나갔고 지금 저희는 병화가 7일 요 구간 안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병화가 거의 끝나면은 그 우수 절기와 마찬가지로 엮여가지고 이제 갑목 16일이 시작이 될 거예요. 진짜 봄이 되는 거죠. 갑목 구간으로 진행이 될 텐데 입춘이 2월 4일에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서부터 딱 보름이 지난 거예요. 우수까지 가려면.
이제 거의 끝났죠. 그래서 우선은 우수, 지금 우수가 거의 닥쳐온 기간에 이 운세를 지금 들여다보는 기간이고, 회사에서 장기간 거의 뭐 근속 자체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리가 밀려나는 일이 생긴다거나, 자기 포지션이 바뀐다거나, 팀 이동, 부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부서 변경, 부서 이동. 그리고 이제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받는 일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갑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갑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정관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바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점심 식사도 거의 거르시거나, 아니면 점심 자체를 뭐 오후 3시, 오후 4시 이렇게 드시게 될 수도 있어요. 식사 시간 자체를 늦을 수도 있고, 내가 놓치고 싶어서 놓치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일 때문에 늦게 먹을 만큼 자기 개인 시간 자체를 희생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중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거의 대중 없고요. 저녁 자체를 거의 뭐 야근 시간에 드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식사는 고르지 마세요. 오늘 그만큼 회사 업무랑 중요도 높은 일들, 또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변동 때문에 갑목분들이 챙겨야 하고 내가 희생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직을 위해서. 내 생계 때문에 밥을 거르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개인 시간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은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을목분들을 보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 자체는 이제 걸록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동안 사업 생계가 상당히 우울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기울어졌던 사업에 활로가 오늘 생길 수 있습니다. 귀인이 나타나거나 경기 상황 자체가 좋아져서 활로가 이제 생기는 하루가 오늘이고요. 그리고 매매가 잘안 돼서 매매운도 좀 어두웠던 분들 조금씩 상승 분위기가 탈수 있어요. 또내 자식의 일 때문에 좀 시름이 깊었던 분들, 한숨 많이 쉬셨던 분들은 오늘 자식의 일도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 볼까요? 병화분들은 오늘 정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주의 자체는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사랑하시는 분들, 결혼 전인데 지금 연애 중인 분들, 연인들은 상대방의 그좀 한눈 파는 상황,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기혼 대상인데 남편이나 부인이 아니고 그냥 결혼한 상태인데 주변 사람들의 거짓말, 상대방의 거짓말 이런 걸 알고서도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날이 되고요. 알면서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상사라든가 내 밑에 있는 아래 직원, 이런 주변 사람들의 아주 뻔한 말, 행동, 이런 태도 때문에 병화분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넘어가게 될수 있어요. 내 가족이니까 내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주변인이니까 내 주변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뻔하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본인답지 않은 태도나 행동을 취해서 상당히 오늘 사람한테 좀 실망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오늘 이제 병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일을 제쳐놓고 도와야 하는 일만 계속 오늘 해야 할수 있어요. 아래 직원 일을 계속 내가 도맡아서 해야 된다거나, 일일이 체킹을 해줘야 된다거나, 그 사람이 아직 한 사람의 온전한 몫을 하지 못해서 내가 계속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정작 내 일은 못하고 절반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과정보다는 오늘 좀 결과값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뒷얘기도 없을 뿐더러 너 도대체 뭐하러 회사에 다니느냐 이런 얘기를 더 억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상황이 좀 여의치는 않겠습니다만 본인의 일을 했다는 결과값을 좀 티를 내서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파일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고요. 보고서를 좀 많이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는 오늘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본인의 재능이나 실력을 뽐내게 되거나 아니면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하루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과의 어떤 화상 채팅 회의, 화상 회의 또는 박람회를 추진하게 되신다거나 또는
가까운 외부에 출장을 가시게 돼서 내가 직접 내 회사 제품을 홍보를 하게 되는 그런 적극적인 업무를 펼치시게 될것 같아요. 굳이 마케팅 부서나 기획 부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직접 총대를 메고 가서 직접 이제 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단가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사업 계획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내가 사장이 됐다 생각하고 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은 사장이면 더 그런 또 일들을 많이 펼치고 다니셔야 하는 막 적극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상황과 똑같은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쁠 거예요, 오늘. 그리고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는 오늘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생계에 대해서 위기라던가 고비를 겪으신 분들 최근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고비가 넘어갔습니다. 기토 분들은. 그리고 상황이 다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본인의 지금 하고 있는 일, 직업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예술 활동 펼치시는 분들은 표현이 잘안 되는 날이고 기술자분들은 오늘 굉장히 피곤합니다. 체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일할 맛이 잘안 나요. 그리고 이제 입맛도 떨어지고 일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쉬시는 것이 좋고요. 일을 하시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경금을 볼까요? 경금 분들은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상당히 오늘 좀 책임감이 없습니다. 특히 옆 직원들, 또 위에 직장 상사, 또 혹은 이제 내 거래처 직원들, 나와 함께 일하는 팀원들 같은 경우 뭔가 일은 했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다른 팀한테 넘겨주거나 어떤 일 처리를 할때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면서 뭔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여길 만한 굉장히 무책임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의이든 고의가 아니든 오늘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금분들이 상당히 좀 피로도가 높아져요. 분명히 구두로 얘기를 하고 몇 시에 오더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말을 바꾼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적당하게 오늘은 선을 그으시고 FM대로 행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해를 볼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비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는 오늘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회사에서 동료가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회사를 그만둘 수 있어요. 퇴사하게 된다는 거죠. 혹은 이제 본인이 주변에 오늘 옮기고 싶은 회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갈등도 심해지고 아니면 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절지기 때문에 떠나거나 들어오거나 이 흐름이거든요. 회사 자체가 내가 지금 다니는 곳이 합병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가 원래 내가 본사 소속이었는데 이제 자회사 소속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동운이 생기게 될수 있고 본인 신변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금분들은요.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오늘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는 오늘 사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매매라던가 거래율 자체가 상당히 오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적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질 수 있고 또 직업적인 일 처리에서 진전이 상당히 더딘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술 한잔 하자고 주변에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계수 볼까요? 네, 개수분들은 어떤 하루일까요? 개수분들은 오늘 편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는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자꾸 주변에서 두서 없이 이것저것 그냥 어떤 일에 구분 없이 아무 일이나 개수분들에게 가지고 갈수 있어요. 개수분들이 막 일을 던져요. 그리고 이제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포지션에 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잠깐 내 원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아니라 임시로 어떤 자리에서 언제까지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시각각 계속 변화가 심해요. 원래 내가 했던 업무는 A 업무인데 갑자기 B 파트에 C 업무를 맡으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바쁘고 진짜 막 보통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걸다 무시하고 정신없이 일을 맡기니까 미치는 거죠. 중간중간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개수분들은 오늘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하는 날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좀 스피드하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네, 여러분, 날씨가 춥고 아직 눈이 녹지 않았는데 우수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좀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고 잘 챙겨 드시고 조금씩 조금씩 올해는 좀 버거운 해지만 하루하루 제 운세 영상 보시면서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날 운세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